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반이 소폭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은 7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4,300달러 선에서 4,100달러 선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이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아마존 측에서는 이 최저 임금을 18달러 선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이 약 6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0.5% 넘게 하락을 했고요. 3,40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주인데요. 간밤에 WTI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WTI가 87달러 선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가 좀 잦아들면서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앞지르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태풍의 아이다의 영향도 분명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유가와 크게 연동되는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상승하면서 9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라톤 오일의 경우에는 6% 넘게 상승하면서 1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업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5%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30년물 국채금리도 이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2%대까지 진입이 됐는데요.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지난주부터 급격히 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CNBC 측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주 그리고 은행주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매트라이프의 경우에는 3.6% 넘게 상승하면서 6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MNT뱅크의 경우에는 5.5% 넘게 상승하면서 15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바이인데요. 이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 베스트바이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목표 주가를 146달러 선에서 15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최근에 베스트바이가 내놓은 멤버십 프로그램이 이 매출을 증대시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현재 주가보다 이 주가는 40% 넘게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더불어서 동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5% 넘게 상승하면서 11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예, 테슬라가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면서 상승 모멘텀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멘텀은요. 최근에 발표를 한 자율주행 베타 버전 공개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0월 7일에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더불어서 3분기 실적 발표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하면서 791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